다음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라. 201번. y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 풀 때는 그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변환시킨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그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하게 공부하는 게좀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먼저,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로 이제 우리가 뽑아내고, 더하기 1. 그러면 요게 이제 1이 되는 거지, 1. 바꿔 1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분자 요게 1이 남는 거지. 그래서 변환시키면은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1.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지. 이만큼, 이런 식으로. 자, 평이동한 그래프, 이동한 거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나고 3보다 작거나 했던 함수 얘의 그래프를 그리자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이냐? x는 마이너스 1이지. 그다음 y는 1이지. x는 마이너스 1, y는 1.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요거지, 요거. 요거. y는 1. 정근선 잘 그려져 있네. 그 다음에 그 점을 몇개 집어넣었네. 점을. 그래서 그래프 그린 거야, 이거.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 요쪽으로 하나 그려지고, 요쪽으로 하나 그려지고. 그러면 이제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 요거만 보면 돼, 요거. 요거. 그럼 최대값은 x가 0에서 나오겠네. 얼마? 2네, 2. 최소값은 여기지. x가 3일 때. 3을 집어넣었더니 대응되는 y 값이 얼마냐? 4분의 5네, 4분의 5.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에는 그래프 그리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202번. 202번. y는 x-1분의 2x 빼기 1.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나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먼저? 그거지. 변환시켜지, 변환. 변환시키면은 y는 x-1분의 더하기 요 목하고 나머지, 목은 언제냐? 1분의 2지. 그러니까 목은 2가 돼, 2. 목은 2가 되고, 나머지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분자에다 집어넣어. 1이지, 1. 1 집어넣으면은 2 빼기 1이야. 그러니까 얘를, 얘, 얘, 그러니까 얘. 예.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는 뭐 아주 잘 그릴 필요는 없어. 그래프를. 그러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 y는 2지. x는 1, 그 y, 여기 x는 1. 그래서 점근선 x는 1 찍고, 아, 너무 칸을 좀 줄여야겠다. x는 1, y는 2. 그래서 점근선을 찍고, 점근선 x는 1, y는 2. 점근선을 찍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분자가 플러스니까 그래프는 여기하고 여기에 그려질 것이다. 여기,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 그려지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냥 그리면 돼. 그냥 그리자고.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그럼 여기는 문제가 되냐? 그럼 여기는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되지. 뭐냐? 여기는 y축이 있거든. y축 있잖아, 여기. 요쪽 부분은 y축이 지금 y축이 있잖아. y축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찍어야 돼. 그 y축과 만나는 좌표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 0이 어디다 집어넣어? 0 집어넣어 봐. 0 집어넣으면 1이지. 0,1을 지난다고, 0,1.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는 1. 요 점을 지나면서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은 그래프는 요거만 되는 거네, 요거만. 그치?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 요거만 보는 거 요거. 딴 거는 안 볼, 볼 필요 없지. 요거만 보면 되잖아. 그치? 여기는 1이고, 얘가 2분의 1. 그러면은, 최댓값은 여기지, 최댓값은. 최댓값은,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밑에다 집어넣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니까 얼마냐? 3분의 5. 최댓값은 3분의 5. 최소값은 요점이지, 요점. 요점.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다. 2분의 1일 때. 그러면 이제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그럼 뭐야, 그러면은? 아, 0이네? 0이네, 0. 아, 이거 그래프 잘못 그렸구나. 2분의 1일 때는 0이네, 0. 아, 그래프가, 이거네, 이거. 0, 왼수축에서 만나네. 0이 나오니까. 그치, 요거지, 요거. 요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0이지, 0. 0. 그래서, 최댓값은 3분의 5, 최소값은 0이 된다. 203번. 203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상수 a값을 구하라. 근데 이거 그래프 못 그리지? a를 모르니까 못 그려. 그러면 그래프를 못 그려도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추적을 할수 있다 이거지. 추적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a야. 그럼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일단 정근선은 이제 x는 마이너스 2나. 그 y는 a인데 a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대충 한 여기는 a라고 하고 그려 그냥 a라고 하고 뭐 여기가 아닐 수그 음수일 수도 있지.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래프 추정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분자가 이게 이제 분자 상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 그려질 거야. 그치? 여기. 자,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문제가 되지. 왜냐? 여기 이제 y축이 들어가 있잖아. y축. 그러니까 x축은 문제가 안 돼. x축은 요 부분에 y축이 포함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야. 여기는 문제가 안 되지. 늘 y축이 문제야. x축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상관없다. 근데 y축이 문제인데 근데 y축이 문제인데 y축이 들어가는 게 양수만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 어차피 그냥 대충 그려 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 이쪽도 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의역이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2 3아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네. 그럼 나머지 그래프는 볼 필요가 없지. 없지. 그럼 최댓값은 어디? 여기지. 아 참. 최댓값 구하는 게 아니지. 최소값이 최소값.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어디냐? 최소값. 여기지, 여기. 여기 최소값은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지. 얼마일 때? x 3일 때. 그러니까 최소값은 x가 3일 때 나온다고. 그게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 그게 대비지. 여기다가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는 3 대입하면 뭐냐? 3 더하기 그러니까 5분의 1 더하기 a가 되네. 5분의 1 더하기 a.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지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 다음 204번. 정의역이 X가 2보다 커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Y는 마이너스 X-1분의 1 더하기 A
최댓값이 3분의 1때 상수 A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잖아. 그러면 그래프 안 그려도 답 나와. 아무튼 자, 점근선의 방정식 X는 1, Y는 A네. 그럼 X는 1, 대충 이 정도 잡고, 그래서 점근선 이제 그리고 X는 1, Y는 A. 아예 모르겠다. 야, 대충 여기 대충 일사분면에, 아니, 일사분면에 양수 쪽에도 하나 집어넣어. 여기 아닐 수도 있어. 예, 이렇게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에 그려지겠네. 아, 그러면은 그리자. 점근선이 있으니까 그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 어디서부터니까 2부터 4까지. 여기가 1이니까 2, 3, 4. 그니까 2부터 4까지. 그럼 그래프는 요거만 되는 거, 요거만. 요거만 보면 돼.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음이지.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냐? 최댓값이 3분의 2. 최댓값은 여기네. X가 4일 때. 그러니까 최댓값은 어떻게 나냐면, 최댓값은 X가 4일 때 3분의 2라고. 그럼 4 집어넣어봐, 4. 여기다 4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은 뭐냐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A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 그럼 A는 얼마냐? 그럼 A는 1이네, 1. 1. 그래서 A가 1이다. 1. 다음 20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거 써넣어라.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P, Y는 Q이고 점 A,B를 지나는 유리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해 구하려는 식을? 그 점근선의 방식이 나왔지? 그럼 우리 어떻게 쓸수 있냐? X 마이너스 P, K가 0이 아니네. 그럼 K를 쓰고 플러스 Q 쓰고 그 다음에 뭘 대입해? X에다가 A, Y에다가 B를 대입하면은 K가 나오겠다. 좀 쉬었다 하자.